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무서운 사실 시간입니다. 제가 이곳 스튜디오에서 레슨을 할 때요, 저희 회원님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첫 번째 실수가 탑핑 또는 쉔크 아니면 우측으로 밀리는 공입니다. 거기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내용 정말 무섭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많은 분들에게 저희 채널 소개해 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친절하게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곳에서 굉장히 다양한 분들과 레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당연히 공 한번 쳐보세요. 그렇게 해서 레슨이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 뭐 뒷땅, 탑핑 많이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탑핑성 공이나 또는 여기에서 이렇게 앞으로 날려보내는 쉔크가 많이 발생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처음에 저는 스윙 궤도에 의한 잘못된 접근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매뉴얼에 그렇게 나오니까요. 하지만 여기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앞, 뒤, 즉 제 전방과 후방에 대해서 인식하는 건 굉장히 뛰어납니다. 평생을 눈이 앞에 달려있기 때문에 아래쪽보다는 정면을 보는 것에 대한 인지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래를 쳐다보고 위쪽을 쳐다봤을 때 깊이 또는 높이를 측정하는 데에는 정확한 수치를 뽑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롯데타워를 봐도 저게 500m라고 그거를 측정하기도 어렵지만 우리 골퍼분들은 저기 앞에 신호등 저기 대충 한 200m, 300m 될 것 같은데 저쪽은 500m에서 파5는 되겠어? 그런 느낌이 온다는 거죠. 여기에 바로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방에 있는 무언가에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어드레스를 했을 때 분명히 공은 아래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을 인식할 때에는 내 정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숙였기 때문에 정면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도 정면이지만 숙인 상태에서도 정면으로 인식을 했을 때 우리는 휘두를 때 좀 더 앞쪽으로 휘두를 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처음에 붙어있던 이 겨드랑이 압력이 앞쪽으로 휘두를 때는 풀리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숙이고 있는 걸 그나마 유지한다고 하면 지금 이 공은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숙이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 정면에 있다고 인식을 한 나머지 손을 더 길게 풀고 들어오면서 뒷땅을 치는 습관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탑핑을 치는 케이스는 이쪽에 공은 있지만 내 정면에 있는 이 공을 앞쪽으로도 날릴 거야 라는 의지에 의해서 몸이 그쪽으로 방향을 하겠죠. 타겟 쪽으로. 그러면 타겟 쪽으로 반응을 하면서 펼쳐지니까 이런 식의 스윙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러한 샷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건 여러분들께 특별하게 드리는 선물이면서 무서운 사실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눈앞에 놓이게 되면 정면으로 인식을 해서 내 스스로가 앞쪽으로는 굉장히 공격적인 동작을 취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숙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건 아래지 왜 정면이에요? 만약 이렇게 선 상태에서 내려다보면 아래로 인식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파스처로 인해서 숙이게 되면 내가 꼭 내 앞쪽에 놓여 있는 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팔을 뻗으면서 더 앞쪽에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뒷땅 또는 몸이 들리면 탑핑이나 쉔크나 우측으로 밀리는 공이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드립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입니다. 공은 여러분이 골프를 치는 동안에는 절대 여러분들 눈앞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언덕에 걸려 있어서 정말 여기에서 이렇게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무조건 여러분 발 쪽에 공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그런 인식보다 내 스스로가 세뇌를 해야 합니다. 아, 무조건 나는 아래로 휘둘러야 돼. 나는 앞쪽에 있다고 해서 앞쪽으로 치는 게 아니라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앞쪽이 아니야. 나는 무조건 아래쪽으로 쳐야 돼. 왜? 공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식의 전환이 안 된다면 절대로 공을 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분명히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심지어 드라이버는 더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들이 공을 치려고 마음을 먹을 땐 훨씬 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수직으로 아래로 친다라는 느낌으로 샷을 해줄 때 정타율도 높일 수가 있고 공도 똑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가요. 근데 분명히 아래를 보고 있는 건 상식적으로 인정을 하지만 본능이 개입이 될 때는 얘는 정면에 있는 애로 생각이 돼서 내 팔이 펼쳐진다는 뜻입니다. 그게 아니라 아, 나는 무조건 아래에 있는 공을 칠 거기 때문에 나는 스윙을 조금이라도 앞쪽으로 뻗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아래쪽으로 친다라고 생각을 해줬을 때 정확한 샷을 할 수 있다. 강력한 임팩트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고 아래쪽으로 심지어 공보다 안쪽으로 지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정타의 맛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고생하지 마시고요. 공은 무조건 아래쪽에 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아래쪽으로 휘둘러야 정타율이 높아진다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진짜 좋았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많은 이들에게 저희 채널 알려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프로그램 관심 가지시면 굉장한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사실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